수 없겠죠. 차갑기만 했던 사람이 이 세상 모두가 의미 없는 것처럼 사진 한 장에 웃고 우는 모습. 오늘의 초성 시옷 피읍 기억입니다. 자, 힌트는요, 제가 얼마 전에 휴대용으로 이거 하나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막 돌아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예, 세 번째 힌트는 노래를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할게요. 힌트송 나가요. 시작됐는데 또 내리쬐는데 피할 수 없어 모두 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덴마크 데니시 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시 우유. 너 요즘 노는물이 다르다며? 제대로 물 만났지. 서울 강남 파크아비어 워터파크 370m 파도풀부터 스릴 만점의 워터슬라이드까지. 와, 정말? 영화관과 찜질방도 있어서 가족과 연인들에겐 딱이야. 거기가 어딘데? 장지역 4번 출구 송파 파크아비어 워터킹덤. 사는 게 즐거워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let's play 매일매일 즐거운 곳 현대시티몰 일상의 놀이가 되다 현대시티몰 가든5점 5월 26일 그랜드 오픈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의료실비보험제도가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는 새로운 의료실비보험을 찾으신다면 이미 180만 명이 가입한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역시 메리츠 화재를 주목해야겠습니다. 고객수는 2016년 8월 기준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랜드로버 어프로브드. 랜드로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결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165가지 엄격한 기술 점검과 2년 10만 킬로미터 보증, 24개월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랜드로버의 가치를 지키는 이름 랜드로버 어프로브드. 광고를 먼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선풍기였고요. 정답자 0690님, 일주일 만에 선풍기가 망가졌다고. 유유. 저는 4월부터 11월까지 쓰지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요. 4040님, 오늘 틀려다가 먼지가 많아서 못 틀었어요. 정답은 선풍기. 김유경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재미있는 오답자 중에서는 9221 상품권. 잘 만드셨습니다. 상품권 1027 쇼핑가. 이것도 되죠. 또 1603 송파구. 또 안지백잎 슬픈 곡. 맞네요. 슬픈 곡 맞아요. 3747 소풍길. 또 1027 쇼팽곡. 쇼팽곡. 자, 이 중에서 송파구와 쇼팽곡 이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첫 곡 제가 힌트송으로 알려드린 곡은 김태욱 알리가 함께한 시원해. 시원해로 들리죠. 시원해. 예, 시원해라는 곡을 힌트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진행하시면 네, 너무 멋진 훈남 7분 아이콘을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또 목격담 다양하게 올려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이 남자들이 컴백했습니다. 24시간 내내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고요. 24K보다 더 블링블링한 일곱 남자입니다. 제대로 흥나고 싶은 흥이 벌써 장착되어 있습니다. 취향저격송의 주인공들이죠. 블링블링과 벌떼로 돌아온 아이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 예.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각자 한 분씩, 우리 팬들한테, 애교 있게, 팬들한테 한 분씩 인사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은, 네. 한도 끝도 없이. 네네. 네. 아니, 그래도 가장 잘생긴 멤버, 뭐, 본인들, 오늘 가장 미모가. 뭐 예의상 민영이 형 먼저. 네. 아니, 뭐 예의상이에요, 뭘. 각자가 뭐 자기가 하세요.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열정맨,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세끈한 보컬 준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 아이콘의 보컬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리더를 맡고 있는 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남동 귀염둥이 바비입니다. 아, 네, 귀엽습니다. 목소리는 저음이지만 굉장히 귀여워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콘에서 제일 잘생긴 진한입니다. 네, 요정미.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한씨.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상큼한 막내 전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돼서. 예. 아, 사실 윤영씨 금발이 네. 화면보다도 훨씬 더 실제로 보니까 정말 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인형 머리처럼 더 살아있고. 근데 빗질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제가 또 반곱슬이라 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파마를 했다 네. 그러시는데 전 전혀 파마라는 머릿결이 아니라 네. 뭔가 고무줄을 짠 맸다가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짠 맸다가요? 짠 맸어요? 짠 맸어요. 짠 맸어요. 약간 아저씨 말투인데. 그러니까 짠 맨 헤어. 아, 이게 짠 맨 네. 헤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하트점도 제가 실제로 지난 씨 하트점을 예전에 능력자들에서 네. 예, 얘기를 했었는데 막 김구라 씨가 믿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얼굴에 하트점이 있냐. 그런 아, 사람이 아, 어딨냐. 아, 저를 아시긴 하세요. 다. 와, 그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지원 씨하고 저하고 막 우겼었는데 정말 하트점이 매력적인. 그죠. 아까 예. 보셨잖아요. 아,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하트가 많이 흐려지긴 했어요. 네, 근데도 뭐, 진한이는 하트입니다. 한번, 제 멘트하고 이 동작하고 지금 딱 맞았는데, 진한이는 하트입니다. 카메라 보고 한 번만 해주세요. 뭐예요? 네. 진한이는? 지난이는? 지난이는? 하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드려요. 예. 아, 뭐, 다들 뭐, 동혁 씨도 너무 실제 보니까 말라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랐었나. 아, 제가요? 예. 저는 어떤가요? 준혜 씨는 실제로 봤던 것보다 덜 커. 그러니까 얼굴이 덜 커요. 아니, 키가. 아니, 왜냐면 네. 무대에서는 워낙 압도적이고 목소리랑 보컬이랑 막 키가 같이 보이니까 아, 그쵸. 굉장히 압도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엄청 크게 봤어요. 근데 네. 물론 크죠. 크지만 그쵸.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말랐고 예.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뭐 워낙 예, 매력적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블링블링과 벌떼 뭐 두 네. 곡이 다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이 두 곡 중에서 사실 한 곡을 타이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뉠 것 같아요? 나는 블링블링이다. 어때? 곡을 만든 B.I.C는 어때요? 두 개 중에 꼭 한 곡만을 타이틀로 한다. 사실 저는 벌떼 자체를 예.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쓰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블링블링 네, 힘을 좀 네, 힘을 많이 줬었죠. 네. 벌떼는 그냥 좀 즐기는 마음으로 네네. 썼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곡자는 그런데 그럼 벌떼에다가 좀 아, 난 유독 좀 벌떼에 애정이 좀 간다 이런 멤버 있어요? 바비요. 저밖에 없습니다. 바비밖에 없어요. 아니, 바비 씨예요? 저도 좋아요. 예, 진아 씨 약간 얹어주는 거고 네. 바비 씨는 왜 블링블링보다는 왜 벌떼 쪽으로 좀 힘을 둘 다 신나는 노래이긴 한데
그냥 블링블링보다는 볼 때가 좀 더 생각 없이 블링블링이 조금 더 허세 느낌이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사실 허세인데.